많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. 그냥 한 3분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텐데, 아, 9월 6일 날 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있고, 10월 말에 선거 공판이 있습니다. 이게 빨리 하면은 내년 4월이면은 대법원까지 이재명의 그 사건이 결판 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이재명의 국회의원 상실, 그리고 대선 후보 나당하는 겁니다.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, 뭐니 뭐니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. 그렇죠?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, 경제가 잘 되고 수출이 잘 풀리고 물가가 내려가고 의정 갈등이 해소가 되고 이번에 수해 복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, 그 다음에 한미동맹 한미안보협력체제가 확실하게 안보체제가 확립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뜨겁게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. 주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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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해 우리가 들었사오는데,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. 우리 아버지 은시연 이 아버지 주권 회복 과음 기도가 사명이 됐습니다. 지금까지도 우리가 5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.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말썽 꼬르기 아버지의 눈시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재명이가 확실하게 사법 처리가 빨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. 9월 6일에 선거공직법 사건 이제 결승공판이 있고 10월달에 선거공판이 있는데, 반드시 벌금 100만 이상 받아서 국회의원직도 나가게 하시고 대선후보도 나가게 하셔서 대한민국의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썩은이가 빠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민생인 모든 암덩어리가 뿔째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윤석열 대통령의 지혜와 명철 주셔서 정치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, 또 수출이 잘 되고 경제가 풀려지고 한미동맹과 한미안보협력체제가 각각의 확립돼서 경제와 안보와 경제가 튼튼하게 이어져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. 윤석열 대통령 살려주옵소서. 윤석열 정부를 살려주옵소서. 이재명 정권들 다 아버지 폭삭하게 도와주시길 아버지 앞에 간절하고 대한민국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